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. 슈퍼주니어 숙소에 나타나 동해를 괴롭히는 검은 노래 귀신. 화면이 잡혔습니다. 그리고 방에서 발견된 한 권의 일기장. 쳐다보고 동해가 며칠 전 얘기했던 걸. 계속되는 악몽에 시달리던 동해는 무속인에게 집에 원혼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, 멤버들은 일기장을 쓴 박가영이라는 소녀도 같은 원혼에 시달리다 2년 전 살해됐던 사실을 알게 된다. 엄마 아빠도 이제 귀신이 보인다고 한다. 또 열흘 지나. 일기장에 쓰인 대로 악몽을 꾼 지 열흘 정도 지나자 다른 멤버들도 귀신의 위협으로 공포에 떨게 되는데. 귀신? 많이 안 좋아? 오늘도? 왜 그래? 빌빌대 왜 이렇게? 놀아줄까? 강인이 형! 얘가 그때 김밥을 먹고도 아직 힘을 못 내서. 봄이잖아. 네. 자작 버라이어티 프로그램. 오케이. 이름하여 유아로 모델이란 프로그램. 아, 유아로 모델? 왼쪽에 나와주신 분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계의 안드레 윅이라고. 아, 수달 씨 나오셨어. 동해 머리 해결 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. 엘리강스 형입니다. 어? 잠깐만요. 네? 그때 신선해 부장님 아니세요? 아! 사실 제가 그 김밥 사건 이후로 미각을 잃었어요. 그래서 퇴직하게 됐어요. 이 시대 최고의 호흡이나 방금 순정 만화에서 튀어나온 그렇죠. 바로 언제까지 할 건데? 지금 안 좋다고 그랬잖아. 왜 한번 하자 좀. 아무래 아 이거 왜 그래? 아, 자, 이렇게 되면. 만만한 사람 하나 잡아서 놀자. 만만한 사람. 황희특씨 모시겠습니다. 황희특씨! 이야. 머리끈 너무 많이 싸맸어. 아, 뭐 하는 거야? 아, 잠시만. 아니, 시원한 스타일 원하신다면서요? 잠깐만. 여보세요? 아들! 아. 잘 지냈어? 잘 지내지 뭐. 왜 그렇게 기분이 나는지 몰라. 그냥 몸도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냥. 몰라. 여든 아니네? 괜찮아. 너 같은 분들은 오늘 따뜻하게 정신을 못 하게. 아, 엄마가 안 해주니까 그렇지. 엄마는 집에 가고 싶다. 나도. 알았어, 그러면 엄마 조심히 내려가고 나중에 또 전화할게. 알았어. 나도. 악몽을 꾸기 시작한 지 26일째 동해가 꾸는 악몽의 실마리를 찾고자 최면 과학센터를 찾은 동해와 멤버들. 혹시 고칠 수 있나 해서. 네. 이제 악몽을 어쩌다 한 번 꾼다면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지만 지속적으로 악몽을 꾼다면 거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. 빙의라는 것이 있어갖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. 자, 뒤를 기대해보세요. 자, 이제 눈 뜨세요. 눈 뜨세요. 달려드선. 달려드선. 눈이 감깁니다. 레드선. 깊어져요. 레드선. 깊은 추면에 빠집니다. 자, 이제 아주 신비스러운 기운이 머리끝에서부터 몸 아래쪽으로 쭉 퍼져 내려갑니다. 당신 이외에 또 다른 존재가 있는지 느껴보세요. 자, 유난히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말해보세요. 자, 입에 침이 돌아서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말해보세요. 자, 어두운 부분이 몇 군데 있나요? 네.
작은 어두운 부분에 집중하세요. 자, 움직이나? 어떻게 하고 있나? 어디로 가? 뜻이야? 도 나도 좋아할래? 할게 게? 자 이제 그 영이 떠오른 채 깨어납니다. 하나 둘 셋 예, 좀 멍하죠? 아 이 최면으로 치료가 된 건가요? 이 친구의 경우에는 예, 꿈과 현실이 예, 좀 많이 좀 그 경계가 흐려져서 지속적으로 최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 박가영 양을 기억하십니까? 슈퍼주니어가 이사오기 전 그 집에 거주하던 소녀로서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여학생입니다. 집에 얽힌 비밀을 들으려 했던 슈퍼주니어 멤버들은 박가영 양의 사망 소식과 그 이후 사라진 박가영 양의 가족들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무척 난감했습니다. 박가영 양 살인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어머님의 소재를 저희가 수소문하던 끝에 저희 제작진은 지난주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. 저희 프로그램을 보던 시청자의 제보로 저희는 박가영 양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한 분의 소재를 알게 되었습니다. 수소문 끝에 박가영의 어머니를 찾은 제작진. 슈퍼주니어와 제작진은 가영의 어머니로부터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과 가영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. 저도 아는 건 없어요. 가영이가 그렇게 된 건 다 지 아빠 때문이에요. 이사 오고 얼마 후부터 가영이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. 악몽을 꾼다고 그러고 또 헛것이 보인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 아빠는 애가 이상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애 아빠는 가영이가 악마라고 결국은 술 먹고 들어와서 가영이 머리를 내리쳤어. 아버님은 가영이 그렇게 만들고 바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했어요. 실정을 보니까 가족 분들도 귀신을 봤다는. 예. 가영이 아빠도 귀신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뭐 전에 살던 집 아들도 사고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집 터가 안 좋은가 보다 그 정도로 그냥 넘겼거든요. 그럼 그 전에 살던 그 친구도 죽었나요? 이름이 한준이랬나?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담배 피고 싸우러 다니고 학교도 잘 안 나가고
그러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고 한밤중에 오토바이 태워서 막무가내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그 여학생도 죽었어요. 혼자서. 여학생은 죽었어요? 그러니까 그 남학생이 더 방황을 하지 않겠어요. 집에선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필리핀으로 아마 도피 유학을 보냈나 봐요. 근데 유학 간 지 한 달 만에 그 남학생도 익사사고가 나서 거기서 죽었다더라. 그러면 그 죽은 여자친구가 혼자 죽은 거 억울해갖고 복수하려고 나타난 거 아니야? 맞다. 얘도 최민수 할 때 못 썼다며. 부러웠었어. 나도 좋아할게. 야, 그럼 맞네. 그 여자애가 귀신돼가지고 나도 좋아할게, 나도 좋아할게 그러고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? 여기 한준봉 기사 어? 기사가 있어요? 필리핀 보라카이 섬에서 고교생 숨진 채로 발견. 필리핀으로 유학을 간 한국인 고등학생 김모군이 필리핀 보라카이 현지모 호텔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. 최근 사귀던 여자친구가 사고로 숨지고 난 뒤 스스로 비관해 방황을 하다 필리핀 유학을 갔다고 진술했다. 타살의 흔적이나 자살의 흔적 또한 없어 보여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. 감사합니다. 힘든 말씀 해주셔서. 그리고 가영이 유품인데 좀 돌려드릴게요. 치킨, 치킨, 요, 이가소디, 치킨 이가소디입니다. 예. 뭘 먹고 있어요? 오늘 다 먹었어. 나온 지 지금 1분도 안 지났는데 다 먹었어요. 비행기에 처음 타봐요. 말씀드린 순간 저의 밥이 나왔습니다. 이야. 저의 밥은 이카소띠. 안 돼요. 반복되는 악몽, 그리고 점점 실체를 드러내는 악명.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기에 동해의 얼굴엔 어두운 빛이 가득하다. 안 돼서 조금은 머리가 피곤하고 조금은 몸이 달리지만
뭐 조금의 휴식을 취해야만. 태국 갔다 오면 시간 차이밖에 없는데 지금 주변 분들한테 몇 달 우려먹겠네요. 마사지 안 받으면 나 배 타고 갈지도 몰라. 얘가 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긴장되고. 동해는 이국에서만큼은 별일 없을 거라 스스로 위안해보지만 밀려오는 불안한 마음에 흔들리고 있었다. 그렇게 슈퍼주니어는 알 수 없는 불안함 속에 해외 팬들을 만나고 있었다. 화장실 가고 싶어요. 이름이 뭐예요? 비타. 어? 비타. 비타. P-I-T-T-A. 비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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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비타. 어, 진짜. Very, very beautiful. How old are you? 22. 아, 22. 아, 예. 아,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짓이야? 뭐 하는 짓이야? 하나, 둘, 셋. 간다! 가영이도 어딘가에서 보고 있지 않을까요? 그래도 액땜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무대에 더 밝게 비추면 되니까. 그리고 감사합니다. 야, 오늘 공연 진짜 재밌지 않았냐? 아, 최고야, 최고. 재미도 재밌는데, 아, 진짜 나 태국 진짜 좋은 것 같아. 처음에는 그거 알아? 뭐? 태국에도 귀신 진짜 많대. 어디서 봤는데요? 태국 호텔에 귀신이 자주 나와. 그게 그 호텔 위치가 옛날 사형 막 집단하는 뭐 그런 아, 그랬던 것 같죠? 맞긴 뭐가 맞아. 야, 그건 태국이 아니라 베트남. 베트남, 베트남 호텔. 아, 맞다, 베트남. 베트남이야. 베트남이야. 근데 태국에도 아, 야, 야. 아, 아 근데 내가 얘기가 아니야 괜찮아졌어 어제 그 한준이란 애가 어. 외국에서 다쳤잖아 그치? 외국에서 사고가 났어 태국 아니야 그랬어 그럼 박가영이랑 한준이란 뭐 그런 애들도 다 꿈꾸고 뭐 귀신 보다가 뭐 그러다가 다 죽은 거지 야 아니야 안동해 야 외동아 외동아 어디 있어 외동아 어디 이동해 이동해 아니, 야, 니들은 야, 머리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야.
좋아요. 너무 장난치고 그래. 알았어, 알았잖아, 내가. 아니, 내가 뭐 귀신 만났다고 해서 만나고 그랬지, 그냥. 나한테 동의가 없었다냐고요. 거짓말처럼 일기장에 쓰인 대로 일어나는 사건들. 얼마 전부터 다른 멤버들도 귀신 사건에 휘말리자 동해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을 꾸는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. 선혜가 내가 방송 풀어줄게. 아, 지가 오지 말라는데 뭐 제가 어떻게 가서 풀어. 형이 해줄게 있고 네가 해줄게 있는데 친구로서 해줘야지. 나 이따 방에 가서 얘기할게. 갔다가 얘기해서 안 되면 형한테 얘기해. 네. 갈 테니까. 나 근데 그 뭐지? 아까 한준? 한준이? 어. 네. 그건 무슨 얘기야? 아, 형 몰라요? 어. 그러니까 한준이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랑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여자친구만 죽은 거예요. 아. 그래서 동해도 조심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흘려서 얘기한 건데. 마리나사는 말인데, 오, 저 여자 되게 이쁘다. 오. 빨간색, 빨간색. 어, 빨간색. 추억이나 만들 겸, 저 여자 번호를 딱 하는데. 제발 땡기네. 아, 어떡하지? 근데 뭐 사실 뭐 제가 우리가 뭐 번호를 따갔다가 매니저한테 걸리면 혼나. 아, 중요한 건 안 걸리게 할 수는 있는데, 저 태국말을 몰라. 거기에는 우리가 또 아직 기어 지리를 잘 모르고. 중요하네요? 동해! 야! 영준이 형! 동해! 동해! 야, 어떡해! 동해! 경찰에 신고하셨어요?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. 불량 사필적 인물이 두 개 붙여놓는 신호치고 활용연장이잖아. 일장에 써있는 거 저거. 자기만 안 그러면 죽으시다고. 야, 진짜 최악이다. 아, 커피 두 잔을 만났어요. 휴지 꺼져 제발. 휴지는 바로 연수가 있잖아. 빨리 할까? 그때 뭐라고 썼었지? 나도 휴할 게 아니라